오늘 강의는 사실은 뭐 이건 일반적인 얘기라면 그 뭐야 연역적으로 풀어나가진 않고 귀납법 선생님들 그 구글 설문지를 주신 거 구글 설문지로 답을 주신 분이 세 분 계셨어. 손 들어보세요. 세 분. 한 분, 또 두 분, 세 분. 아, 한 분, 두 분, 세 분. 아, 이게 뭘 선물로 드릴까? 안경 선물로 드릴까? 이거? 어, 이게 두 개 남았는데? 자, 뭐 골라보시죠. 여기 골라보세요. 여기 골라보세요. 선생님은 뭘 드릴까? 책을 드릴까? 아이, 사실은 좋은 상품이 있긴 있는데 이건 좀 비싸. 쟤네들, 얘네들은 1,000원, 2,000원 이상인데 요거는 좀 비싸. 이게 그 우리나라 교권상 랭킹 1위가 자는 애 깨우다가 애가 깨 이렇게 일어나면서 선생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? 욕하는 거. 근데 사실 욕이 아니야. 지 혼자는 아니야. 그죠? 그냥 우리 다 이제 다 아시는 듯 학교에서 한 달만 이상 있으면 대한민국 학생들이 결코 졸지 않는다는 거 알지? 푹 잔단 말이야. 근데 어느 만큼 푹 자냐? 자기가 어디서 자는지를 몰라. 그래서 이제 깨우려고 가서 흔들어 깨우면 흔들어 깨우는 순간 애들이 어떻게 그 자기 친구인지 알고 에이씨 그런단 말이야. 근데 눈 떠보니까 선생님이 계시네. 근데 여기서 묘하게 틀어집니다. 평소 이 선생님과 아이가 관계가 원만했던 날이면 아이가 바로 사과해요. 아 선생님 죄송해요. 자식은 난 네가 그런 줄 알았잖아.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. 근데 평상시 그 남자 선생님이 별로 애들과 관계가 안 좋아. 그랬을 때 애가 뻗쳐요. 사실은 선생님한테 한 게 아니거든 분명히. 근데 그걸 가지고 생활동장 할 때 보면 그걸 교권 사안이라고 잔뜩 불려가지고 오네.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뭐라 그랬어? 그걸. 자, 애들이 그렇게 낯선 행동을 할 때 첫 번째 대원칙이 뭐예요? 이걸 오늘 가장 중요한 걸 배우실 텐데 쌩까는 거예요. 못 들은 척. 나 나한테 그랬겠어. 그럼 여기서 필요해. 실제로 편의점 앞에서 애들이 담배 피고 이러다가 그 형사기동대가 이제 그 편의점 들어온 거예요. 내 애가 담배 피고 있으니까 담배 좀 끄지? 그랬단 말이에요. 내가 아이씨 이렇게 좀 껐다고. 근데 이럴 때 그 경찰도 마찬가지. 그럴 때 어떻게 써야 돼? 못 들은 척 했어야지. 너 지금 뭐라 했어? 거기서 경찰과 학생이 패싸움을 벌어. 그치 걔네들 초범인데 교도소가 돼. 우리들도 그 주의해야 돼. 교실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설마 나한테 그랬겠어? 생각하는 것이 그게 일반. 이걸 꺼냈는데 안 드릴 수도 없고. 아이 참, 아이 참. 이거 그래서 언제 쓰라? 애들 띄울 때 쓰시. 포로로 마이크 써놓으세요. 포로로 마이크. 아, 네, 박수 주세요. 포로로 마이크 였습니다.